CAD, 컴퓨터를 이용해 도면을 만드는 설계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CAD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곳은 바로 오토데스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오토데스크사의 원하는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는 분야별로 최적화된 솔루션들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학생분들이라면 오토데스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특히 오토캐드와 인벤트는 국가시험을 응시하려면 무조건 배워야 하는 필수 프로그램들이죠. 오토캐드라면 우선 다들 오토캐드를 떠올리실 건데요. 오토캐드 말고도 각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수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제가 또 오토데스크 충신 아니겠습니까? 작업실에 오토데스크 LED 로고를 딱! 전 세계에는 수많은 CAD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AutoCAD, 중국의 GWCAD, G-STAR CAD, 한국에는 CADIAN 등이 있죠. 그중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이니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냥 혼자 다 헤쳐먹는 오토데스크사의 모든 솔루션, 예를 들어 인벤트나 3D Max 또한 CAD 프로그램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D란 컴퓨터를 이용해 도면을 만드는 설계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정하는 회사의 프로그램 이름은 아닙니다.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자동차가 있죠. 기업이 다르다고 자동차를 다르게 부르진 않죠. 기아자동차, 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이런... 제가 주로 강의하는 오토데스크 프로그램들은 AutoCAD, 인벤트, 3D Max지만 건축, 기계, 제품 모델링, 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별로 특화된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보러 가시죠! 지금의 오토데스크사를 있게 해준 메인 프로그램은 당연히 AutoCAD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배우더라도 무조건 배워야 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베이스가 AutoCAD입니다. AutoCAD는 어떠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3D 작업보단 주로 2D 도면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실무나 회사에서도 주로 2D 작업은 AutoCAD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3D 기능 또한 강력해져서 3D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분야별로 특화된 3D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3D 사용 빈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3D 솔루션들이 라이센스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그냥 AutoCAD 하나로 다 해야. 제가 강의하는 국가시험인 전산응용기도기능사와 전산응용건축기도기능사 또한 AutoCAD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대생, 대학생들 및 설계인을 꿈꾸는 취업준비생 또한 필수로 배워야 하는 프로그램이죠. AutoCAD를 제대로 배우실 분들은 자격증의 모든 것 TC 플러스 친구로 상담. 인벤터는 오토데스크사의 기계 설계 전용 솔루션입니다. 기계 설계에 특화된 3D CAD 소프트웨어이며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기반으로 버전업을 통해 프리폼 모델링 기법까지 지원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부품 간의 조립을 할 수 있는 기능인 어셈블리 및 조립한 부품들을 직접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고해상도의 퀄리티 높은 렌더링까지 가능합니다. 국가시험인 전산응용 기재도 기능사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3D 프로그램은 제한이 없지만 70% 이상은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배우기 쉽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학생 교사용 라이센스를 무려 3년이나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하기 편리하기 때문이죠. 다른 솔루션들은 대부분 한 달 무료거나 교육료 라이센스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오토데스크는 혜자 중의 혜자죠. 3D Max와 마야는 게임 및 영화 CG,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두 솔루션은 거의 비슷한 성향을 띠고 사용 용도도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건축 CG 작업은 3D Max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마야 같은 경우는 게임 캐릭터 모델링 및 3D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 렌더링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영화, 뭐 아이언맨 같은 영화도 전부 다 3D Max나 마야로 다 만든 거죠. 저 또한 3D Max를 10년 정도 했고 건축 CG 작업에 많이 사용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배울 것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하면 엄청난 연봉과 대우를 받게 해주는 것도 3D Max와 마야입니다. 3D Max와 마야를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학력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력과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엄청나다면 어서오쇼 하고 모셔가죠. 레빗은 건축 설계에 특화된 2D, 3D 솔루션입니다. 강력한 빔 도구를 사용하여 건물을 계획, 설계, 시공 및 2D 설계를 함과 동시에 3D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쉽고 편하더군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센스가 비싼 이유도 있지만 CEO 입장에서 어떻게든 하라면 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 빚을 회사에 도입하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도면과 3D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업무 속도 및 효율이 올라가지만 실무자들도 배회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 내 빚을 배울 것도 강의하는 것도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퓨전 360은 다른 솔루션에 비해 최근에 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오토데스크가 한창 밀고 있는 솔루션이죠. 거기에다 가격 또한 상당히 착한 편입니다. 퓨전 360은 3D 산업 디자인, 즉 제품 모델링에 특화된 솔루션입니다. 흔히 산업 디자인 툴은 카티아가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툴들에 비해 시각화가 특화되어 있고 최대의 장점은 단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으면 김과장 넌 휠 모델링 해, 박대리 넌 프레임 모델링 해,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합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농땡이 못 핀다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토데스크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알아봤습니다. 오토데스크의 최대 장점은 프로그램들끼리 호환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토캐드에서 작업한 2D 도면을 3D Max로 불러와 3D 작업도 가능하고 레빗에서 작업한 것을 3D Max로 불러와 렌더링도 가능하죠.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오토데스크의 라이센스 비용이 다소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CAD를 처음 할 때는 연구버전도 있었지만 이제는 연구버전은 없어지고 월별 혹은 연단위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매년 오토데스크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오토캐드, 인벤드, 3D Max 이렇게 패키지 상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높은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기업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토데스크에서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하면 빼빼로데이 아닌가? 오토데스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최대 25%까지 할인 가능하고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해당 품목은 오토캐드, 오토캐드 LT, 레빗 LT, 3D Max, 마야, 퓨전 360입니다. 오토데스크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이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정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설계 및 3D 모델링, 산업 디자인 하시는 설계인은 아실 겁니다. 며칠, 아니 혹은 몇 주의 작업 지연으로 프로젝트를 경쟁 기업에 뺏기는 경우도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캔슬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설계 강의를 하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구간은 명간은 없다. 신버전이 답이고 최신 프로그램이 최고다. 최신 버전의 신기능들을 잘 사용하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만큼 너의 연봉은 오를 것이다. 오토데스크 사의 라이센스 비용이 다소 비싸게 느낄 수도 있지만 최대 장점은 매년 최신 버전과 최신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라이센스만 있으면 모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솔루션들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믿고 쓰는 오토데스크이기 때문에 최고의 설계 솔루션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오토데스크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